백선주에서 불러주셔가지고 저희 백선주에서 몇 달 만이죠? 한 반년쯤 되지 않았나요? 엄청 오랜만에 하는 건 맞아요. 내가 패사운드 섭외될 때마다 여기 피자가 너무너무너무 맛있거든요. 그래서 와, 내가 패사운드 섭외돼서 공연하는 날은 피자 먹는 날이니까. 근데 여기가 정말 피자 맛있으니까 피자를 꼭 한번 드시길 바랍니다. 아싸, 오늘 피자 먹는다. 아, 카톡 패사운드에서 카톡 왔을 때 아싸, 피자 먹는다를 읽어봤어. 피자가 굉장히 맛있으니까. 아니, 저희한테 섭외했다고 얘기를 할 때도 그 뭐냐, 아, 맞다. 어디에서 불렀다고 안 하고 여러분 이태원에 피자 먹으러 갑시다. 처음에 뭔 말인가요? 사장님이 저한테 공연 섭외를 하고 저가 이제 카톡방에 밴드 멤버들한테 알려줄 때 여러분 이태원에 피자 먹으러 갑시다 이렇게. 그리고 또 이제 여기서 하게 되면 아무래도 단독 세시다 보니까 좀 더 뭔가 많은 얘기도 할 수 있고 이렇게 노래도 천천히 다 들려드릴 수 있어서 너무너무 좋아하는 공간이고요. 오늘 오신 여러분들도 다 즐거운 시간 보내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노래는 아주 작은이라는 노래 하겠습니다. 그것이 모두 모이면 큰 용기가 되고 누군가에게 좀 앞으로 나갈 용기와 그런 게가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내용의 선생님 이거 저희 맨 첫 번째 곡 제목을 말하는 거 같아요. 맨 첫 번째 곡은 언타이틀이라는 곡인데 그 옛날에 엔터스 하면서 언타이틀이라는 그룹 있었잖아요. 그거와는 영상이 없습니다.
아 여기 약간 여기 약간 동년배 약간 느낌. 나는 모르는데. 아 그래. 난 모르는데. 첫 번째 노래는 그룹 언타이틀 거는 건게 없는 언타이틀 노래였고. 다음에 할 노래는 언제나라는 노래인데 곡 설명 조금 해주시죠. 언제나라는 곡은요 저희 이제 함께 사는 고양이에 대한 마음을 쓴 노래인데요. 저희 고양이의 시간이 이제 사람보다 더 빠르게 가고 이렇게 짧잖아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야 그러니까 정말 이 고양이 묘생에서는 정말 이 공간과 내가 전부구나 어떻게 해야 그 삶을 이렇게 가득 채워주고 함께 할 수 있을까라는 마음을 정말 그냥 그대로 담은 곡입니다. 그래가지고 예, 혹시 여기 계신 분 중에서 집에 이제 고양이나 강아지 뭐 반려동물을 기르신 분이 계신다면 그런 반려동물을 생각하시면서 들어주시면 뭔가 더 찡하게 다가올 수 있는 곡이 아닐까 싶습니다. 아니 뭔가 셀프로 그렇게 찡하게 다가올 수 있는 이러니까 약간 멋슬 아니 저는 들을 때마다 좀 찡해요. 아니 오늘 아침에 이렇게 누워있는데 저희 집 고양이가 막 제 배 위에 올라와서 이렇게 자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 약간 찡. 나는 언제나라는 노래 하겠습니다. 들려드리겠습니다. 안녕.
가서 맛있는 거 먹고 여기서 조금 노장도닥 하나 갈 생각이니까요. 여러분 모두 다 즐거운 시간 보내시고 아, 아까도 근데 즐거운 시간 보내라고 얘기했는데 너무 똑같은 얘기도 하나. 언제나 즐거운 시간 되시길 바라는 마음에서 즐거운 시간 보내시고 계시겠죠? 저희 다 공연하고 있으니까. 누가 공연을 하고 있는 지금 안 즐거울 리가 있겠나. 저희가 또 포크밴드라고 했지만 되게 제 감수성 예민하고 감성적인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다음 노래에도 저희 우리라는 위 우리라는 노래인데 꼭 가사 좀 써놨으니까 가사 좀 써주세요. 아니 왜 나는 중간 이만큼밖에 안 써는데 왜 항상 곡 설명이 나한테 넘어오는 거지? 그러니까 그 말 그대로 정말 우리라는 정말 그 제목 그대로 그러니까 뭐랄까 이렇게 세상도 힘들고 뭐 이렇게 사는 것도 힘들고 그렇지만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다면 그 어떤 역경도 너무 뻔한 어떤 역경과 위기도 헤어나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노래입니다. 그러면 우리 들려드릴까요? 사실 오늘 아침에 제가 면접 보고 왔는데 되게 약간 침울했거든요. 뭐 면접 보면 다 언제나 침울하니까 내가 그래서 약간 그럴 때일수록 약간 우리의 노래가 많은 분들에게 힘이 됐으면 하는 마음에서 만든 노래입니다. 그럼 우리 들려드리겠습니다. 아
잘 뛰시네요 두 분. 정말 요즘 약간 저희 같은 동년배들은 약간 뛰는 것도 조심해야 되거든요. 잘못하면 이게 저희 한번 뛰었다가 진짜 무릎이 나와가지고 공연하고 그래서 이게 함부로 뛰면 안 됩니다. 이제 뛰는 것도 좀 조심하게 뛰어야 됩니다. 아니 실제로 그렇게 뭐 나이 먹지도 않으셨으면서 뭘 자꾸 저희가 또 10번 앞에서 저희 생각보다 감수성 예민하고 감성 풍부한 사람들이라고 해놨는데요. 저희 사실 무서운 펑크 밴드거든요. 그 펑크는 그 뭐냐 바쁘시고 이제 막 길거리에 침 뱉고 막 아니 길거리에 침을 뱉지 않아요. 막 김을 푸시고 막 토하고 막 그래야 되는데 안돼 막 주워 먹고 막 그래야 되는데 물 좀 먹고 그럼 펑크 밴드인데 이건 이제 이 친구 개인 생각이고요. 저희 팀의 생각은 아니에요. 아니 펑스랑 하면은 자고로 이제 어린 아이한테도 뾰족머리 만지게 내주고 어깨 찡도 만지게 내주고 그런 게 펑스 아니겠습니까? 제가 사실 이렇게 보여도 되게 문신도 많거든요. 문신 하나 보여주세요. 무서운 문신 하나 보여주세요. 무서운 게 없는데? 공룡 문신 많은데 아무튼 다음 노래는 악당 출연이라는 노래인데 이건 좀 무서운 노래니까 모두 다 안전벨트 꼭 잡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악당 출연이라는 노래 하겠습니다.
집에 갔는데 저는 가가지고 이제 엄마 요리하는 걸 도와줬어요. 줬는데 이제 오빠가 늦지막히 온 거예요. 늦지막히 와서 제가 막 피곤해 졸리다 막 이러고 있으니까 너 뭐 했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하루종일 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막 갑자기 그 순간 너무 빡 갑자기 확 열받아가지고 갑자기 그때 막 이제 저희 단톡방 있잖아요. 단톡방에다가 막 두다다다다다다다다 막 써가지고 이런 가사 어떠세요 했는데 좋습니다 해가지고 바로 오케이 해서 나온 가사가 이거였습니다. 이 노래의 주제는 그 제사를 제죠. 전근대적인 가부장적인 그런 회사의 제사 같은 거 그런 미신적인 그런 거를 꽤 막 맨날 여자들만 이렇게 일하고 남자들만 이렇게 딱 와서 아 상 좀 내오지 술만 먹고 이러잖아요. 그런 가부장적인 제도를 철폐하자라는 내용의 노래 네, 좀 거리가 멀게 하는 것 같아요. 그런 주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어딘가에 그런 주제가 숨어 있겠지. 네, 어딘가에 있겠지. 저희 음원을 들어보시면 그런 내용이 나오기에 음원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다음 노래는 We Can Speak라는 노래에서 말랑말랑하고 좀 재밌는 노래
곡은 잘곡이 있으니까 그니까 고이즈미 심지로 고이즈미 심지로 허곡을 안 하는 이유는 자작곡이 있으니까 이렇게 땡기니까 마이크로폰 하기도 네, 하고 가끔씩 재미로 하기도 합니다. 하기도 합니다. 오늘도 만약에 이응 어쩌고로 시작하는 거를 외쳐주시면은 마지막에 할 수도 있어. 저희 다음으로 할 노래는 사랑을 멈추지 말아요라는 노래. 저희가 얼마 전에 음원이랑 뮤직비디오가 나왔거든요. 아 근데 이것도 얼마 전 아니에요? 이거 네, 4개월 전에 음원이랑 8월 달이니까. 아, 얼마 안 됐어. 오늘 뮤직비디오 혹시 안 보신 분 계시면 그 유튜브에 이디어츠 사랑을 멈추지 말아요라고 검색을 하면 나오기에 무대 한 번씩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아니 그리고 오늘 부른 노래도 두세 개 빼고는 다 음원으로 나와 있긴 하거든요. 네. 물론 음원보다 라이브가 더 좋습니다만. 그러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 번씩 찾아보시고 들어주시고 뭐 이김에. 인스타도 한번 팔로우 해보고 네, 유튜브 구독도 눌러보고 네, 좋아요도 한번 눌러보고 막 소리만 인사 그리고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사랑을 멈추지 말아야는 이제 우리나라에서 너무 힘들게 사랑을 하고 있는 성소수자 분들이 이제 차별과 혐오로 그분들의 사랑이 멈추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에서 만든 노래입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사랑을 멈추지 말아야.
들으셨다면 저희 인스타그램이랑 트위터랑 홈페이지 이런 게 다 별의별 게 다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 오늘 보시고 어 좀 괜찮네, 좀 귀엽네 이렇게 해주신 분들은 인스타그램, 트위터 팔로우 해주시고 유튜브도 구독해주시고 음원 사이트에 또 각종 음원들이 올라와 있으니까 그것도 한 번씩 들어주시면 네,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요 또 네 모르죠. 마지막이 아닐 수도 있고 네 또 마지막이 아닐 수도 있고 슈레딩거의 고양이처럼 마지막이지만 마지막이 아닐 수도 있고 고양이가 박스에 있을 수도 있는데 아닐 수도 있는 거죠. 고양이는 있으면 좋겠네요. 고양이 귀여우니까. 저희 마지막은 리멤버라는 노래 준비했고요. 네, 아, 이 뭐 약간 모든 순간을 다 이제 기억하겠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만든 노래인데 약간 지금 오늘 너무 재밌어가지고 지금 여기 패사운즈에서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시간 정말 끝까지 기억하고 싶습니다. 멘트가 진짜 많이 들었네요. 청산유수네. 저희 유튜브 가시면은 저희 작년에 여기서 했던 거 공연 영상을 제가 올린 게 있는데 그때 멘트한 거하고 지금 멘트한 거 비교하면은 거의 다른 사람이에요. 네, 그때 막 저희 마지막 곡 리멤버 부르고 내려 가나요? 예, 내려가고 아마도 제일 멍청이 깡고 밴드 이디어치였고요. 지금까지 공연 즐겨주셔서 감사하고 또 끝나고 나서도 더 재밌게 이 공간을 즐기다가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과 헤어질 시간이 너무 아쉬워서 막 떨리고 있는 것 같아요. 아니 잠깐만요.
세세세 해도 되나요? 앵콜! 아유 시키지도 않았는데 뭐 이런 걸 해주시고 다시 아유 누구 누가 마치 아까 언지시 언지라도 준 것처럼 그런데 저희 앵콜 할 수 있는 노래는 이제 아까 다 다섯 곡 부르시려고 했는데 저희 허브 하나 있거든요 한 번씩 부르는 허브곡이 있어요 일본의 블루하츠라는 제가 엄청나게 좋아하는 밴드가 있는데 그게 그거 보셨어요? 막 그 짤로 돌아다니는데 일본의 그 꼬마애가 막 네, 블루하츠 좋아한다고 막 꼬마애가 이렇게 막 부르는 네 맞아요 있어요 막 모자 막 이렇게 흔들면서 막 띵달린다 하는 노래가 있는데 그 노래 문제의 그 노래? 네 커버하고 저희는 이제 그만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맥주랑 피자 너무 맛있으니까 다 끝까지 재밌게 즐겨주시고 원래 목요일 밤이 제일 즐거운 밤이잖아요 금요일이니까 그러면 저희는 마지막 곡 린나린나 부르고 정말 정말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진짜 감사합니다 이디어 쳤습니다 가보자고